자, 이제 처음 하는 친구가 일단 용어부터 낯설어요. 갑자기 막 전이, 용량, 유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려운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여기 3장 정도 들어오면 이제 포기한다고 이제 기초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야.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여러분들 도체 개라고 얘기하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개 도체가 있는 거를 도체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체 개가 뭐냐? 아니, 도체가 여러 개 있는 게 도체 개겠지. 응?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 책에 딱 열으니까 막몇개 그려놨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놨어. 자, 그런데 응? 초보는 여러 개 하지 마. 여러 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러 개 하면은 더 헷갈리거든 난. 그러니까 초보는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 두 개만 해, 두 개. 신경 쓰지 마. 두 개만 해. 두 개가 뭔지 한번 잘 봐. V1, V2. 지금 중요한 거야. 개념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1도체, 1도체야. 알겠어? 이거는 몇 도체? 2도체. 1도체 Q1, 2도체 Q2 있어. 그러면 이 Q1에 의해서 이 전위가 만들어지는 건 알지? 알지? 어떻게 돼? 4, 파이. 입신 혼재로 R분의 Q1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전위 개수라 그러는 거야. 전위를 결정하는 비례 개수. 전위 개수. 자, 아유, 어려워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겠지. 이거 붙이는 약속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막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키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하나만 끝나면 왜 도체계라 그랬겠어? 그냥 도체하고 끝내버리지. 맞아요? 또 하나가 있으니까 도체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개. 한 놈이 아니고 여러 놈이란 말이야. 근데 책에 딱 열으니까 갑자기 막네 개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쪽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안 한다고. 응? 그래도 뭐 기사 같은 건다 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사 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자, 여기 봐봐. 완이 이거를 결정한다는 건 이해했어? 그런데 이도체. 이도체도 여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전이가 뭐야 도대체? 전이가 뭐지?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전위는 스칼라합이다. 기억나? 그러면은 전위가 있다는 건 지금 전기력선이 있다는 거지. 자, 생각해봐. 전위가 있다는 건 전기력선이 있다는 거지. 전기력선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전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전위가 있고, 전계가 있고, 전기력선이 있고, 이거 잘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서 전기력선 나와, 안 나와? 나와. 여기서 전기력선 나와, 안 나와? 나와. 여기 전계 있어, 없어? 있어. 여기도 전계 있어, 없어? 있어. 맞아요? 그럼 이 전위는 이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도 영향을 주겠지. 그렇지 않아? 상식, 일반 상식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여기가 Q1이 여기 있고. 이거 했잖아, 여러분들. 여기 Q2고. 요즘에 전위 계산할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았잖아. 기억나? 이것도 이렇게 스칼라합이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자, 너 이리 와. 너 이리 오고.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원, 투.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이제 초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했다고 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쓰겠어? 불러봐. 뭐야? 투, 원. 여기는 투? 투. 자,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전위 개수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도체 1에 1쿠롱 전하를 주었을 때 1도체의 전이야. 여기 써줄게. 그럼 도체 1에 1쿠롱 전화를 줬을 때 도체 1에 전위를 표시하는 거다. 이거 이해되겠어? 요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다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위 개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 전위 개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는 어떻게 쓸 건데요? 뭐 어떻게 써? 이게 쉽게 쓰는 거지. 자, 봐. 여러 개다. 그러면은 Q. 여러 개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어떻게 써놨니? I, J 이렇게 써놨네. 여기 아, 이게 어디 갔어 이거? I, J 이거 뭐야 이거? I, J, J 이렇게 써놓은 거 이해돼? 자, 이제 이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뭐. 자, 이거는 도체 몇 개 있을 때야? 두 개. 그럼 도체 세 개 있으면 식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세 개. 네 개 있으면은 네 개. 그럼 뭐 이게 많아지면은 이걸로 끝내버리면 되지 뭐. 그지? 자, 이게 뭐라고? 전위계수. 이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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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이렇게. 요 컨셉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컨셉 물어보면은 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왔던 문제를 내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걸 내더라고, 세상에.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빨리 봐. 이거야 아니면은 이거야. 자, A야 B야? A야 B야? 봐,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아, 이게 원인, 이게 결과라면서.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그지? 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도체 이거 1에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거기 책에다. 뭐라고요? 도체 얘가? 얘가 포위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나? 자.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얘기했다고 믿어요.